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선풍기 소개만 벌써 네 번째인가요? 아직 두 개가 더 남아있는데 아무래도 이러다 선풍기에 깔려 죽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새롭게 출시된 미니 선풍기를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제품들이 나쁘지 않았지만 뭐랄까 작년 제품을 그대로 답습하는 느낌이랄까요? 미세한 발전은 있었지만 너무나 미세해서 놀랍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미니 선풍기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늘어나라 고무고무! 오늘은 쭉쭉 늘어나는 미니 선풍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별의별 선풍기가 다 나온다 싶었는데요. 이제는 키가 쭉쭉 크는 선풍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피노키오도 아니고 늘어나는 선풍기라니 머리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셀카봉 컨셉을 선풍기에 대입할 생각을 도대체 누가 한 걸까요? 참 기발합니다. 먼저 한번 가볍게 까고 시작하면 이 선풍기는 29,000원에서 30,000원이 왔다갔다 하는 제품인데요. 가격을 생각하면 흠잡을 것 없이 탄탄한 완성도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완성도가 85점 수준입니다. 하단 받침대를 보면 플라스틱 부분이 참 알록달록한데요. 인간적으로 30,000원대라면 이 정도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버튼도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성능과 반비례해야 하는 완성도가 참 아쉽습니다. 디자인은 깔끔한 요즘 스타일이라 괜찮은 편입니다. 크기는 기존의 미니 선풍기와 비슷하고요. 외관은 아주 단단하게 보입니다. 이 제품은 진정한 일반 선풍기의 축소판인데요. 풍량도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회전하는 각도도 40도, 80도, 120도까지 각각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미니 선풍기가 3단 각도 조절이 된다니 참 놀랍죠. 일반 선풍기도 이렇게 각도 조절이 되는 선풍기가 많지 않은데요. 미니 선풍기 치고는 상당히 고사양인 거죠. 이 제품은 자연풍 기능도 있는데요. 미니 선풍기에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자연풍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미니 선풍기에도 자연풍 기능은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풍량이 막 세지거나 약해지는 수준인데요. 이 제품에서는 정말 부드러운 자연풍의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에 만약 샤오미 무선 선풍기가 있다면 샤오미 무선 선풍기 자연풍에 거의 준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능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타이머까지 있었다면 딱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게도 타이머 기능이 없습니다. 제품 성능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8000mAh 대용량 배터리인데요. 회전 없이 1단으로 사용하면 32시간 사용이 가능하고요. 2단으로 사용하면 25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상 24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충전 포트도 C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5시간이면 풀 충전이 됩니다. 미니 선풍기의 단점은 사이즈가 작아서 그런지 단계를 올리면 바람소리가 좀 크게 나는데요. 이 제품은 그래도 미니 선풍기 치고는 조용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 설명에는 20dB 무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무음은 좀 과장이고요. 2단계까지는 정말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선풍기들은 대부분 앙증맞은 3엽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은 무려 5엽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람의 퀄리티가 다르다는 건데요. 바람이 훨씬 부드럽고 송풍거리가 최대 8m까지 나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사용을 해보면 바람의 퀄리티는 인정, 진짜 좋고요. 송풍거리 8m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풍속이 최대일 때 4m까지는 바람이 느껴집니다. 4m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이제 선풍기를 한번 사용해 봐야겠죠. 그런데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설마 뽑기 실패가 아니라 이 제품은 차일드락 기능이 있어서 바닥에 있는 버튼을 먼저 켜야 작동이 됩니다. 선풍기가 마치 장난감 같아서 자칫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신경 쓴 것 같습니다. 차일드락을 해제하고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면풍까지 총 5단계로 풍량이 조절되고요. 5단계에서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거나 길게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40도, 80도, 120도 회전 각도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인디케이터에 LED 라이트가 켜져서
현재 단계와 각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릴 시간인데요. 이 제품은 마치 셀카봉처럼 연결봉이 쭉 늘어납니다. 미니 선풍기는 키가 작아서 항상 어딘가에 올려두고 사용을 해야 하는데요. 이 제품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늘리기만 하면 됩니다. 미니 선풍기가 일반 선풍기의 영역을 제대로 침범한 거죠. 높이는 최대 72cm까지 연장이 돼서 좌식 선풍기로 사용하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그런데 힘없는 셀카봉들도 많아서 이 제품도 연결 부위가 약한 게 아닐까 걱정이 되시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연결 부위가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참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연결봉이 늘어나도 회전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물론 단점도 있긴 한데요. 키는 커졌지만 바닥면이 동일해서 살짝만 쳐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 좋을 수는 없죠. 키가 커지는 미니 선풍기는 2만원 후반대의 가격이라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전에 출시된 미니 선풍기와 비교하면 기능과 성능에서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벨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제 생각에 이 제품은 원룸이나 작은 방에서 사용하기에 안성맞춤이고요. 캠핑용으로도 정말 좋습니다. 삼시세끼를 보면 선풍기로 불을 붙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제품은 손잡이가 기본으로 달려 있어서 불 붙이기에 아주 딱이죠.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